자리에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4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늘 제8대 이천시의회가 실질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29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개원과 함께 의장단 선출 및 각종 시정 현안 파악과 기관단체 방문은 물론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이천, 희망의 이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이천시 의회는 시민과 건강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본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어떠한 목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8대 이천시 의회는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이천시 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처리하는 안건인 만큼 의원들의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많이라 생각되지만 그동안 의원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 역량의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의와 업무 보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시한 사항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번 임시회의가 임기 동안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